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남자 홍만유입니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출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몽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아유야. 와, 올해 나이 64세. 현재까지 국민디지 오디션에 출연하신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제 연장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젊으세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간단하게 대답하시는군요. 예. 어, 근데 요즘에는 뭐 교육 관계된 일을 하시고 또 책에 관계된 출판사를 하시는데 요즘 오디오북도 많이 생기던데. 예, 예. 직접 목소리로 좀 녹음 좀 해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예, 뭐 좀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 잠깐만 한번 해보실 수 예. 있습니까? 그 옛날 버전인데. 네. 그, 전설의 고향. 아! 네.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김씨라 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오디오북을 만드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맞아. 그때 상황에 맞게. 야, 반응은 내가... 어떠셨어요? 반응 아직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니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고 본인 회사니까. 네. 예, 반응이 없더라도 큰 뭐 남의 상처는 없으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 아니 근데 네. 얼굴이 미용을 따로 하세요? 아닙니다. 뭐 보톡스라도 좀 맞으셨어요?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 얼굴이 그리 전재젊으시죠? 아니 저는 깜짝 놀라셨어요. 네. 놀랐어요. 진짜 64세 맞아요. 저게 주민등록증 이렇게. 아유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젊으신데 좀 보여주세요. 굉장히 인자하신 얼굴이에요. 아유, 책을 네, 많이 읽으시고 맞습니다. 또 출판사를 네.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저 부인이 아주 잘 돌봐드리는 부인이신가 봐요. 맞아요. 제 남편은 머리가 앞이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편안 하신 얼굴. 네네. 네. 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부인 아니면 혼자 사시거나. 부인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 이거 농담이지만 누가 담배를 끊었대요. 담배 네. 끊었다가 다시 핀 사람 중에 80%가 부인 때문에 핀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홍만유 씨. 방송국 측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꽉 찬 늙은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가겠습니다. 아내의 통 큰 씀씀이 때문에 몸만 살아가면 싸우게 돼요. 딩동 소리와 함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속상하시겠습니다. 오죽하면 싸우기 가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쫀쫀하게 따지기도 그럴 거고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요, 저는 이런 분을 또 봤어요. 아내가 과도하게 구두쇠라서 싸우는 남자군요. 가족 외식할 때 네 사람이 들어갔는데 2인분만 시키고 밥 두 공기 추가하는 이런 아내. 우와, 이거 돌아버리겠어요. 네, 너무 통이 커도 작아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씀씀이가 큰 사람이 마음 씀씀이도 또 큰 법이거든요. 철없는 아내. 그렇지만요, 언젠가는 맞춰지겠죠. 차도균이 부릅니다. 철없는 아내. 와, 맞아, 이 노래 있었어요. 네, 있었다. 네. 낯설은 타향 땅에. 맞아요, 있었다. 아니, 남단간에. 아, 왜 그 가사가 틀리죠, 오늘? 너와 내가 만난 것은 가난해도 웃고 살자. 마음 하나 믿었는데. 주제가 뭡니까? 왕년의 개그스타 배영만. 딩동 소리와 함께 시간 90초 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배영만 씨. 네네. 예,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개그맨 계기는 그 우리 코미디언 김명덕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요. 예.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그 친구 공연하는 걸 보고 예. 헤어졌는데. 경비 아저씨가 재밌게 생겼다고 해서 선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굴만 보고 합격했어요. 예. 예, 그래군요. 얼굴만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풍미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알았다고요, 맞다고요. 네, 맞다고요. 예, 예, 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예, 맞다고요? 예. 맞다고요. 이제 김병조 형님하고. 네, 김병조 형님하고. 예, 89년도 1월 밤에 대행진에서. 예. 파이팅 황승용이라는 코너에서 방범대원을 있다가. 아.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대사가 한마디 했었어요. 예. 대사가 이제 뭐, 이제 뭐, 방범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방범도 방범들을 보장해라, 이거. 예. 뭐 하는 건데, 이제 내가 내 대사가 보장해라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못 차고 들어갔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그냥, 애드립을 친 게 맞다고요, 보장해라. 알겠습니다. 예, 예. 바람에. 예. 네. 맞다고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배영만 씨와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대의 별이라는 단편소설 아시죠?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있던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를 지금의 일에 종사하게 만들었답니다. 하하, 이거 뭐 생뚱맞게 무슨 말이냐고요? 잠시 여러분께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대부분 넉넉지 못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죠. 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시골 일이라는 게 대부분 몸을 쓰는 거여서 종일 일하고 녹초가 돼서 밤을 맞곤 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이 나른하게 조는 밤. 그나마 새마을 회관에서 빌려다보는 일글거리가 큰 우연이 됐죠. 그리고 저는 별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한 사람의 마음에 별처럼 반짝이는 사랑.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주인 댁따님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맑은 영혼으로 사모했던 목동.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하룻밤은 하늘로 통하는 영혼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 단편 소설이요, 어린 저에겐 꿈과 희망이 됐습니다. 나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리라. 이런 주옥 같은 작품을 꼭 써보리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막힌 글을 목소리로 표현해보리라. 그렇지만 삶은 때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나 봅니다. 어린 시절의 꿈과는 저만치 멀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주 긴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또 흘러서 몇 달 전부터 마침내 전 출판사 사장이 됐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쓰진 못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제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꿈은 별이 되어서 결국은 꿈꾸는 일을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유 씨. 예, 따뜻하고요. 감사하고요. 그저 그런 마음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이 세대들이 참석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하는 일들은 하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